일자리 사업 본부는 재단 전체 일자리 사업을 기획하고 또 캠퍼스의 일자리 사업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로는 서울시의 일자리 사업을 지원해주는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50플러스 세대의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운영하고 또 공헌형 일자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화도 많이 받습니다. 홍보 협력실은 홍보, 재단의 홍보, 캠퍼스 홍보, 그 다음에 다른 대외기관들과의 협력 사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메인 업무는 통합 포털, 지금 이번에 새로 신규 오픈한 안정화 작업이랑 그리고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버스 광고, 뭐 지하철 광고에 쓰이는 디자인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사업팀들이 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업무로서 계약 업무도 하고 이제 다른 분들은 교육, 복무 이런 업무를 이제 경영 지원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우선 연구도 하고요. 사업도 하고요. 네,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는 당사자 연구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네요. 네, 다양한 사업 중에 당사자 연구도 하고 있다는 거. 네, 담당자입니다. 엄마 아빠가 만 어디라고 어떻게 다시 하자 처음부터 이건 알지. 예, 50플러스 재단은 50플러스 세대의 어떤 자원을 활용하는 공유 플랫폼입니다. 끝났어요. 다시 까고. 50플러스 재단은 중장년층의 새로운 인생 이모작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거 너무 공기관 같잖아요. 슈? 우리 슈. 어머나, 우리라니. 우리라니. 저희 유태한 PM님은 50플러스 정혜인 아시나요? 정혜인. 야, 이건 아니지. 야, 야, 이거. 되게 잘생긴. 아니야, 저희 야, 재단에. 야, 이거, 야, 이건 아니야, 이거. 난 별명 없는데? 저는 했지? 직원들한테 갑질을 하도 많이 해서. 갑보연. 갑보연이라고. 뭐, 재단에서 강 박사님. 이렇게 불리는 것 같은데 저는 되게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는 하는데 소랑형이라고. 나 뭐야? 한 분? 네, 소랑형이라고 시원시원하고 네, 또 이렇게 푸념 같은 것도 잘 받아주고 또 술도 좋아하고 이래서 네, 소랑형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데 부르지 말라네요 정말. 그건 별명이 아니에요. 애칭이야. 그럼요. 50% 재단에 먹과 훈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킬 되겠다. 아, 딴 거 같아. 다 그렸어요. 이상해, 진짜. 일로서는 이제 여행을 다니지 못하지만 50대까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저희 신랑하고 둘이서 해외여행을 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희망을 얘기해봅니다. 저희 네일아트샵을 차려서 고객 유치와 그리고 여기서 배운 온라인 마케팅 홍보를 써먹는 그런 네일아트샵 주인장이 되고 싶습니다. 그 50플러스 세대분들이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그 사회에 좋은 데 쓰시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아서 제가 50플러스가 된다면 그 적은 소득이지만 보람일자리에 한번 참여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짬이 날 때 세계 곳곳을 여행하고 싶습니다. 은퇴 후에 내가 현역 시절 썼던 논문들과 보고서를 이은 그런 책을 묶어보고 싶네요. 50대가 되면서 정년을 한다면 이제 중부 캠퍼스나 이런 데서 뭐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이런 거 수업 듣고서 저도 이렇게 저희 50플러스 동기들 앞에서 이렇게 이제 인터뷰하고 같이 이제 라디오 같이 하는 모습을 한번 그려봐 상상해봤습니다. 네, 잘 보이나요? 이제 이 50플러스 세대인데 이제 본인 도연이 아니야 도연이?
약간 뭔가 도시민박 같은 개념으로 해가지고 그냥 50플러스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그런 것도 재밌지 않을까. 너무 게스트하우스 하면 약간 청년들 느낌이 있는데 50플러스 좋다. 세대분들도 조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게스트하우스 하나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재능을 막 사회에 이렇게 막 나누는 저의 시간을 좀 한 3등분해서 3분의 1은 어떤 노동을 좀 하고 3분의 1은 어떤 커뮤니티나 교재 그다음에 3분의 1은 뭐 학습이나 제 개인의 엔터테인먼트를 좀 하는 이런 식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근저에는 저 스스로의 앙크로 커리어를 계속 지향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 저는 뭐 20대든 30대든 청년들에게 50플러스 재단을 강하게 추천합니다. 일단은 저는 추천을 할 거고요. 일단은 공공기관인 것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제 젊은 친구들은 많은 아이디어도 있고 많은 생각들을 갖고 있잖아요. 50플러스 재단에 대한 좀 더 발전을 할 수 있고 많은 도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하는 겁니다. 어느 회사나 가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한 명씩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있는 동료들이 너무 다 좋아요.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재단 식구들, 캠퍼스 식구들 진짜 한 명 한 명이 다 좋아요. 그런 것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서로 토닥토닥 거리면서. 20대 때는 30대가 되는 게 상당히 두려웠고 지금 30대는 40대가 되는 게 두려운데 50플러스 재단에 와서 일을 하다 보면 뭐 50급까지 거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50플러스의 시간은 누구나 다 거쳐가야 될 수밖에 없긴 한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미리 준비하고 또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이 정책에 결합함으로써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톡톡 튀는 젊은이들이 들어오셔서 저희가 활기차게 재단을 이끌어 나갈 인재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효도? 50플러스는 가능성이다. 50플러스 세대의 짝꿍이다. 50플러스 재단은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제가 그거 하려고 했는데 앞뒤 세대까지 다 파트너다. 50플러스는 도화지다라고 적었는데요. 그 도화지 안에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리냐는 자유자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도화지라고 표현했습니다. 50플러스 재단은 주인공이 되는 설레임입니다. 좀 젊었을 때 느꼈던 그런 크고 작은 설레임들이 캠퍼스에 오시면 많은 설레임들이 있을 거예요. 네, 끝났습니다. 됐습니다. 야. 끝났어요. 네.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